석영방송 AS 자가조치 가이드. 리모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많이 불편하신가요? 전원 버튼을 눌러도 TV에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는 건전지 배터리 문제, 셋톱박스와 리모컨 연동 오류, 리모컨 고장 등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석영방송에서 지급한 리모컨을 준비해 주세요. 흰색 리모컨 하단에 석영방송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보유하신 리모컨 모델에 맞는 영상 부분을 천천히 따라해 주세요. 신형 세탑 리모컨 확인 방법입니다. 배터리 상태 확인하기. 먼저 건전지 배터리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모컨의 아무 버튼을 눌렀을 때 건전지 모양의 배터리 표시 등 불빛이 초록색이면 정상입니다. 만약 불빛이 빨간색이거나 켜지지 않는다면 건전지를 새 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건전지 교체하기. AAA 사이즈 건전지 두 개를 준비해 주세요. 리모컨 뒷면 뚜껑을 열고 바닥에 그려진 그림을 참고해서 방향에 맞게 건전지를 넣어줘야 합니다. 건전지는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플러스 극, 평평한 부분이 마이너스 극입니다. 리모컨은 용수철이 튀어나온 부분이 마이너스 극이니 건전지의 평평한 부분을 맞춰서 끼워 넣어주세요. 뚜껑을 닫고 리모컨 버튼을 눌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새 건전지로 교체하고 정상적으로 연결했는데도 배터리 표시 등의 초록색 불빛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리모컨을 교체해야 합니다. TV 전원 버튼 설정하기. TV에 있는 전원 버튼을 찾아 손으로 눌러 TV를 켜주세요. 리모컨을 TV 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배터리 표시 등의 초록색 불빛이 정지 상태가 될 때까지 리모컨의 TV 전원 버튼과 OK 버튼을 동시에 3초 이상 꾹 눌러주세요. 불빛이 켜지면 채널 플러스 버튼을 TV가 꺼질 때까지 한 번씩 천천히 눌러주세요. TV가 꺼지면 채널 플러스 버튼을 더 이상 누르지 마시고 OK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초록색 불빛이 깜빡이며 TV 전원 설정이 완료됩니다. TV 전원 버튼을 눌러 TV가 제대로 켜지는지 확인해주세요. 구형 셋탑 리모컨 확인 방법입니다. 배터리 상태 확인하기. 먼저 건전지 배터리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모컨의 아무 버튼을 눌렀을 때 셋업 전원 버튼 또는 TV 전원 버튼에 불빛이 들어오면 정상입니다. 만약 오른쪽 건전지 모양의 배터리 표시 등의 불빛이 빨간색이거나 켜지지 않는다면 건전지를 새 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건전지 교체하기. 건전지 교체 방법은 앞쪽 영상과 동일하니 참고해서 교체해 주세요. 만약 새 건전지로 교체하고 정상적으로 연결했는데도 셋톱 전원 버튼 또는 TV 전원 버튼에 불빛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리모컨을 교체해야 합니다. TV 전원 버튼 설정하기. TV에 있는 전원 버튼을 찾아 손으로 눌러 TV를 켜주세요. 리모컨을 TV 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TV 전원 버튼에 불빛이 정지 상태가 될 때까지 리모컨의 홈 메뉴 버튼과 OK 버튼을 동시에 3초 이상 꾹 눌러주세요. 불빛이 켜지면 채널 플러스 버튼을 TV가 꺼질 때까지 한 번씩 천천히 눌러주세요. TV가 꺼지면 채널 플러스 버튼을 더 이상 누르지 마시고 OK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불빛이 깜빡이며 TV 전원 설정이 완료됩니다.
TV 전원 버튼을 눌러 TV가 제대로 켜지는지 확인해 주세요. 어때요? 해결이 되셨나요? 순서에 따라 조치를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객 안내센터 740-3001번으로 연락해 주세요.